자, 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금촌역 역세권 도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주변 상권 같은 경우는 초중고는 다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대형마트 다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뭐 이마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차 3분에서 5분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뭐 병원, 학원 뭐 이런 것들도 다 도보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권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에 뭐 체육공원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뭐 산, 뒤쪽으로도 산이 있고 앞쪽으로도 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 또한 정말 좋은 그런 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거는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집을 들어가서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지금 상당히 폭이 넓게 잘 나와 있어갖고 통인 자전거 한 두 대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키 큰 장, 이렇게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 큰 장 옆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터치 버튼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띄움식 공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드 블랙 프레임으로 해갖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이즈가 폭이 약 한 5m 정도 그 정도 나오는 폭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우측 같은 경우는 지금 TV 눕는 벽면으로 타일이 반듯한 네모로 해갖고 정사각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TV를 누시게 되면은 약 한 85인치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TV장이 들어가 있는데도 양 옆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쇼파, 지금 현재 3인용 쇼파가 들어가 있는데 우측에 1인용 하나, 그리고 좌측으로 하나 더 공간이 있기 때문에 5인용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으로 해갖고 좀 개방감이 좀 있는 그런 시공을 진행을 했고, 위쪽에는 LED 등까지 전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는 막힘 없이 완전히 다 뚫려 있고, 지금 제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라인이 금촌역으로 지나가는 그런 지하철역입니다. 그리고 산책로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앞쪽 정면이 전부 다 산으로 되어 있어 갖고 공기 또한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4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 파세코 후드까지, 그리고 우측으로는 대형 싱크볼, 그리고 주방 환기창,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전시할 수 있게끔 이게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부장이랑 상부장은 조금 작지만, 하부장 기준으로만 봐도 수납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 바로 뒤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간 다용도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용도실에 보조주방이 이렇게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또한 정말 크게 낮아 있죠. 그리고 좌측으로도 환기창이 낮아 있기 때문에 통풍이나 환풍은 정말 잘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조주방 밑에도 수납이 4칸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가 어떤 옷이라는 생각에 약간 좀 의아했을 텐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공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정면으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보일러실과 수전이 놔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일러실이 있고, 수전은 지금 보일러가 연결되어 있는 수전 하나와, 그리고 좌측으로 하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쪽으로 세탁기랑 워시타워 놓으시면은 되실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는 별도로 장 같은 거 짜가지고
짐 같은 거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설명드렸고, 첫 번째 안방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방을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킹 더블 사이즈가 침대가 들어가 있고, 창문도 정말 크게 낮아 있기 때문에 앞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방에도 기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어갖고, 바로 우측에는 화장대 거울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지금 시스템 장 이렇게 총 3칸짜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옷은 넣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반듯한 사각형이라서 샤워하고도 지금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욕실 환기창, 그리고 젠다의 선반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화장실이 좁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점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일단 보여드렸고, 반대편 넘어가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출입구를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여긴 10자에 11자 이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서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넣어도 충분합니다. 보통 뭐 아이방으로 쓴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소파 기준으로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에 뭐 책상 놓고 그 다음에 옷장까지 설치하셔도 사이즈는 충분한 사이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침대에 싱글 사이즈 들어가 있고, 작은 책상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요즘에는 저 정도 사이즈가 한 개 책상 정도 되시겠죠?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이 총 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방 사이즈가 밑에 있는 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보셔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팔을 펼쳐봤는데 닿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동식 욕조 충분히 가능하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이트 우드톤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게 시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젠다의 선반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전부 다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올라가서 복층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복층이 좀 하이라이트예요. 층고가 낮은 층고가 아니다 보니까 생활하시기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복층을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우측으로 돌면은 안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별도의 뭐 짐 같은 걸 이쪽에 보관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아이 놀이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아이가 뭐 복층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자, 이렇게 이제 침대 놓고 뭐 TV 놓고 그리고 소파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을 꾸며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지금 공간이 상당히 깊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도 지금 공간이 안쪽까지 정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까지만, 제 손 보이시나요? 예. 네. 이 정도 선까지만 뭐 장을, 맞춤 장을 해갖고 저기 이제 보관하는 별도 이제 옷이라든지 그런 걸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 복층하면은 이제 테라스는 빠지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역자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정면으로 보이시는 이쪽 테라스와 그리고 우측에도 별도의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폭이 약 한 1.2m 정도 나오는 그런 폭이에요. 길이 같은 경우는 5.5m 정도 나오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저 이쪽에 별도로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해 놓은 거예요. 네, 자갈 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여기 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바베큐나 아니면은 뭐 텐트 이런 거 치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사 공간 자리라든지 뭐 손님 놀러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산이 보이는 반면에 제가 지금 바로 앞에 보이 아까 설명드렸던 집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지하철 금촌역이 지나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 앞쪽이 금촌역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촌역 역세권에 나와 있었는데 집 어떠셨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 많이 할인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거주 가능한 그런 집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 집 장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